똥이나 오줌을 쌀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만약 똥 오줌을 싸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뻥 하고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야생에서 생활을 한다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위치에서 쌀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에 싸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똥이나 오줌이 마렵지만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똥은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주긴 하지만 고비를 잘 넘기면 꽤 오랜 시간 버티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줌은 한 번에 작은 데미지를 주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오줌은 왜 똥보다 참기 힘든 것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똥이죠. 똥은 대장에서 만들어지고 밖으로 배출되기 전 직장에 모이게 됩니다. 똥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곧바로 똥을 배출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경우 조금만 참아달라고 역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항문에 있는 괄약근과 직장 덕분에 똥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괄약근은 통로를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는 근육으로 항문뿐만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직장에 똥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괄약근에 힘을 준다면 똥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은 늘어나기 때문에 똥이 마려워도 어느 정도 참는 것이 가능합니다. 똥을 계속 참다 보면 직장이 보내는 신호가 무뎌지고 그 결과 똥이 마렵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똥은 고비만 잘 넘기면 계속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똥은 여전히 직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똥은 직장 바로 위인 구불결장에 쌓이게 됩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장에 있는 똥은 수분을 흡수당하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무뎌진 신호 때문에 더 많은 똥이 모여야 똥이 마렵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평소보다 딱딱한 똥인데다 양이 많아서 배출하는 데 더 큰 힘을 쓰게 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변비에 걸리게 됩니다.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몸에 있는 다른 노폐물과 함께 배설되는 것이 바로 오줌입니다. 암모니아와 노폐물은 방광에 쌓이게 됩니다. 방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오줌을 내보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죠. 오줌은 요도를 통해 배설되는데 이곳에도 괄약근이 있기도 하고 방광의 용량은 성인 평균 500ml 정도 되는 데다 오줌이 200에서 300ml 정도 채워지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줌은 모이기 시작하면 똥처럼 신호가 무뎌지지 않습니다. 오줌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괄약근이 조이는 힘보다 나오려는 힘이 더 강해져 참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죠. 게다가 오줌은 콩팥에서 만들어지는데 방광으로 모인 오줌은 다시 콩팥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줌이 마렵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똥은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버티면 참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오줌은 참으면 참을수록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똥보다 오줌을 참는 것이 더 힘든 것이죠. 똥을 계속 참다 보면 변비나 대장암에 걸릴 수 있고 오줌을 계속 참다 보면 방광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똥이나 오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바로바로 빼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